부끄럽습니다. 민망하네. 현중이의 작품이죠. 저는 그냥 같이 걷은 것 뿐이고. 엄청 추워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춥전 지금. 추워요? 지금 무대 이렇게 써놓고. 너무 추운데 이런 멋진 곳에서 네, 같이 아름다운 곡을 오랜만에 뮤비 찍잖아요. 네, 오랜만에. 그렇지. 6호는 많이 찍었어도 뮤비 진짜 그러니까. 오랜만에. 추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뜻깊고. 네, 너무 예쁜 뮤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대해 주세요. My son. 홍보 잘하시는데. My son. My son. 아니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찍을 때 슛 들어가면 막상 또 태양이 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래 제목대로 Sun. 네, 정말 태양이 돕는 행복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My Sun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실 개인적인 노래라기보다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노래로 남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구에 멀리도 살고 있는 우리 페네치아 팬 여러분들, 그리고 가까이 살고 계신 한국의 페네치아 여러분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니까요. 마음껏 My Sun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촬영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또 문자 갑자기 바다에 와있어. 감독님께서 비싼 카메라 빌려가지고 카메라 오늘 반납하기 전에 찍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태안에 왔어요. 괜찮으신 거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사고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다니, 대한민국의 국민성 경찰이었다는 말, 해외에서는 복구가 3,40년 걸린다 이제 상대했었는데, 불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순환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마이선이 순환이거든요. 아, 인생의 순환. 갑자기 썬 얘기하면 해피 들죠. 해준다. 마이선이라는 곡이에요. 말 그대로 이 지구 하나가 있고 우리 지구를 밝히는 태양과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태양과 달을 보고 살고 있지만, 또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는 달을 밝혀주는 지구 태양이잖아요. 서로 각자 공존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빗대어서 첫 번째 선, 두 번째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한 두 번째 선, 세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나의 사람들을 위한, 서로를 위한 사람들, 팬분들, 그리고 나의 세 번째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마이 선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나의 태양들,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우리 팬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곡 하나를 만들어도 오케스트라가 끼게 되면은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녹음실도 다른 데 가서 받아야 되고, 이게 작은 녹음실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곡을 한 20곡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저 오케스트라 분들은 마이스트로 분님께서 있어야지 공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는 또 좋은 지휘자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공연처럼 막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올해는 한번 팬분들에게,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됐고, 오케스트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